이정현 선수가 뭐 정규 시즌도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플레이오프에 더 강한 모습입니다. 비결이 있다면요? 뭐 비결은 딱히 없고요. 뭐 근데 어려서부터 플레이오프를 많이 뛰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가지고 좀 즐기려고 했던 게 좀 부담 없이 한 게 좀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선 두 경기를 좀 보자면 선수들의 공 소유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공격이 뻑뻑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실 게 있나요? 어차피 플레이오프는 뭐 잘하는 걸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소유 욕구라기보다는 좀 잘하는 거를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. 좀 그런 거를 컨디션 좋은 선수한테 좀 그날 따라 좀 몰아주고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정현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뛰는 모습 팬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사실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 않도록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뭐 저희가 지금 2패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오늘은 저희 홈이고요. 또 홈에서 또 좋은 경기를 맨날 하는 만큼 또 전주에서 한 경기 더해서 홈팬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게 하고 좀 잠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홈이다, 다를 것이다. 정말로 초반엔 다릅니다. 시즌 행보 보면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출전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득점 더 많고요. 석점슛 성공률 퍼센테이지까지 올라간 이정현 선수의 모습입니다.